아크투러스 맹스크는 인류를 위해 살았습니다. 황제 아크투러스에겐 인류는 곧 맹스크 가문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사랑보단 두려움을 받는 것이 정석인 아크투러스의 인생. 그의 인생은 맹스크 가문의 전부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아크투러스 맹스크는 어렸을 때부터 심상치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상위권이라 생각했죠. 보통 자신감이라 불러야 하지만 그의 나이대에는 자만심에 불과했습니다. 아크투러스는 자신의 발명품으로 경비가 삼엄한 자신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할 정도로 괴짝기가 있는 소년이었죠. 아크투러스의 아버지인 앵거스 맹스크는 연합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당연히 거물급 인물이기 때문에 저택의 경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닮아 아크투러스도 맹스크 가문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었으며 스털링 사관학교에 다닐 만큼 능력 좋은 소년이었죠. 그 사관학교는 가고 싶어하는 대기자들이 엄청 많은 명문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시한 교육보단 자유와 창의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문제는 그의 호기심 때문에 그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크투러스는 자신의 발명품을 시험해보기 위해 앵거스의 저택에 침입하는데 문제는 연합 암살자들의 침입 시간과 일치하게 됩니다. 비상이 걸린 앵거스의 저택은 갑자기 분주해졌고 소년 아크투러스는 자신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후회만 하고 있었죠. 자신의 동생 도로시 맹스크를 걱정하던 아크투러스는 도로시의 방에 있는 우모자 대사의 딸 줄리아나 파스테로와 만나게 됩니다. 아크투러스는 자신의 어머니 캐서린 맹스크와 우모자 대사 에일린 파스테로와 함께 대피소로 향하게 되죠. 대피소에 도착한 일행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크투러스는 줄리아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호감을 쌓아갑니다. 그런 시간도 잠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아크투러스의 아버지 앵거스 맹스크가 등장했습니다. 아들 아크투러스는 드릴에 관심이 많고 나중에 시굴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앵거스는 코랄의 독립을 꿈꾸는 상원의원이었죠. 앵거스는 아크투러스의 창의성에 감탄했으나 아들이 자꾸 무모한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크투러스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앵거스는 그런 아들이 정신을 차릴 때라는 것을 느끼죠. 하지만 아크투러스는 주변 학우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권리를 가지기 위해 싸우는 자유의 투사였으나 표면적으로 코랄의 문제를 일으키는 의원일 뿐이었죠. 아크투러스는 자신은 반드시 광산 시굴자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앵거스는 언변으로 많은 의원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으나 그의 아들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앵거스는 코랄을 구하고 싶었지만 자기 아들을 이룰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부닥치게 되죠. 우모자 대사 에일린 파스테르는 앵거스와 함께 코랄을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코랄 각지에는 소규모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고 앵거스를 중심으로 코랄은 연합에게서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 회의를 하던 중 아크투러스가 이 회의를 몰래 듣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아버지인 건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연합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테러리스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꽉 막힌 아버지가 싫었지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그가 받은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앵거스는 이제 18살이 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될 때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연합의 부정부패 자본가들의 행패에 대해 아크투러스에게 말했고 아버지는 아들이 이 일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아들은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그에게 연합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테러리스트에 불과했고 테러리스트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악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죠. 앵거스는 정신을 못 차린 아크투러스를 다시 스털링 사관학교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지만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는 걸 보고 싶진 않았죠. 스털링 사관학교는 앵거스의 자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먹는 학교였습니다. 코랄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교장의 말에 넘어간 것이었죠. 물론 상당수의 자금은 교장이 먹었다고 의심할 만큼 사관학교의 보안 수준은 최악이었습니다. 아크투러스는 사관학교에 있는 동안 교장에게 여러가지 훈계를 들으며 학교에서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밤에 몰래 도시로 빠져나가기도 했죠. 아크투러스는 학교에 있는 동안 지리학, 정치, 심리학, 전쟁에 관한 책을 빠짐없이 모두 다 읽어 통찰력과 이해력을 얻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크투러스는 코랄 각지에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크투러스는 아버지가 반란에 가담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죠. 폭력에 대한 비난을 아낌없이 했지만 그 폭력의 원인이 연합이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했고
적당히 폭력과 거리를 두면서 연합의 행태를 까발렸습니다. 스털링 사관학교의 학생들도 모두 정치권과 연결된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당연히 앵거스의 아들인 아크투러스에게 많은 비난이 이어졌죠. 어느 날 스털링 사관학교의 해병대 홍보 목적으로 연합 해병대 에밀리안 대령이 방문했습니다. 전형적인 군 홍보 목적답게 병사들이 재밌게 노는 모습과 말로 들었을 땐 나쁘지 않은 근무 조건과 복지 수준에 관한 이야기로 학생들을 하나둘씩 홀리기 시작하죠. 아크트러스도 이 홍보가 과장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열정적인 분위기와 몸이 좋은 장병들의 모습을 보니 해병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밀리안 대령의 설득으로 점점 해병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가 해병이 돼야겠다고 결정타를 날린 것은 해병대가 아크트러스의 꿈인 광산 시굴자를 도와줄 수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해병대는 늘 광부들을 다루는데 시간이 날 때 광부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럴듯한 소리에 아크투러스는 점점 해병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스털링 사관학교에서 졸업할 시간이 왔습니다. 참 시끄러운 졸업식이었는데 늘 자신을 괴롭히던 스티그먼 교장을 혼내주기 위해 아크투러스는 스티먼그의 개인 계좌 기록을 졸업식에 참석한 고위 인사들 휴대전화에 전송하기 시작하죠. 스티먼그는 기부를 받은 금액 대부분을 횡령하고 있었고 분노한 고위층들은 바로 스티먼그를 법원으로 넘기게 됩니다. 참고로 스털링 사관학교는 연합 고위층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가 상상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은 당연했죠. 평소 같으면 화내야 정상이겠지만 앵거스는 그런 아들을 보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아크투러스는 졸업식이 끝나고 대부분 줄리아나 파스테로와 보냈으며 자신이 연합 해병대에 들어가겠다고 제일 먼저 줄리아나에게 털어놓습니다. 앵거스는 졸업식이 끝나고 아크투러스와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크투러스는 자신이 연합 해병대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죠. 망설이던 아크투러스는 어머니 캐서린 맹스크에게 해병대 지원서를 보여줍니다. 충격을 받은 캐서린은 아크투러스의 뺨을 때리며 그렇게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싶냐고 절규하지만 아크투러스는 오후에 자신이 떠난다는 말을 하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무려 앵거스의 폐회사 도중 방청객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우모자 대사 에일린 파스테르가 그의 팔을 붙잡았고 에일린은 아크투러스가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크투러스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지키며 사라집니다. 입대하고 난 후 1년이 지난 아크투러스는 자치령 특공대의 중이었습니다. 자치령 특공대는 아크투러스가 직접 정한 이름이었죠. 그는 여동생 도로시와 어머니 캐서린이 그리웠지만 1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까지 그리운 아크투러스는 자신에게 많이 놀랐죠. 그는 행성 소니안에 배치되어 불법 채굴 작업을 하는 광부들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치령 특공대는 수송선으로 이동하던 중 협곡 입구에 배치된 포대의 공격을 맞고 추락하게 됩니다. 같이 있던 에밀리안 대령이 전투 불가 상태가 되자 중위 아크투러스는 부하들을 직접 이끌고 교전에 돌입합니다. 아크투러스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지위로 갈기갈기 찢긴 적을 보고도 아크투러스는 한 점의 죄책감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아크투러스는 피비린내가 나는 전장을 떠나 드디어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당연히 줄리아나 파스테르가 있는 곳이었죠. 둘은 티라도 행성으로 휴가를 떠나 기분 좋은 날을 보냈습니다. 줄리아나와 대화하면서 당연히 우모자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줄리아나는 앵거스의 말이 옳다고 망설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아크투러스가 화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점점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아크투러스는 아버지의 말이 어느 정도 옳다고 수긍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말이 다 옳다고는 못한다고 선을 그었죠. 아크투러스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고려할 정도로 자신의 길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불편한 진실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리아나와 이야기를 하던 그때 반란군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아크투러스와 주변에 있는 해병들을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크투러스는 제복을 입고 있었죠. 가까스로 아크투러스는 살아남았지만 그와 줄리아나는 많은 연합관료들에게 질문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뒤로 마지막으로 줄리아나와 아크투러스는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행복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아크투러스는 줄리아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그의 허영심을 채우려는 대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그녀를 가지기 위해 공을 들인 것에 불과했죠. 아크투러스는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고향 코랄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그가 바라던 순간 가족과의 식사가 다가오고 있었죠.
앵거스도 아들이 한 짓이 과하긴 했지만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식사지만 앵거스는 달라지지 않았죠. 갑자기 연합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연합을 비난했지만 아크투러스는 이제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앵거스가 사실을 말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가족의 식사는 점점 훈훈해지며 둘의 관계도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연합 해병대 이야기가 나오자 둘의 감정이 격해지며 언쟁이 시작됐죠. 헤라도에서 겪은 일을 들먹이며 아버지를 비난했지만 앵거스는 절대로 자신은 군사적 목표만 공격한다고 부정해버립니다. 하지만 곧 아크투러스는 군 인식표를 꺼내며 자신도 공격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은 아침에 없을 것이라 소리치고 먼저 떠나게 됩니다. 아크투러스의 자치령 특공대는 에드먼드 듀크의 알파 편대와 동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크투러스는 자신의 자치령 특공대가 듀크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듀크의 말은 허풍선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목적지는 켈모리안 시굴자들이 있는 노란다 빙하의 베스핀 광산이었습니다. 듀크는 생각 없이 병력을 이끌고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아크투러스는 정찰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꽉 막힌 듀크는 땅 파는 촌놈들밖에 없다며 공격을 지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함정일 확률이 높다고 아크투러스는 받아칩니다. 하지만 듀크는 군법회의까지 들먹이며 전진을 지시하죠. 그리고 이 선택은 역시 듀크의 실책으로 이어집니다. 기습 공격을 받은 듀크는 모양 빠지게 아크투러스의 도움을 받습니다. 곧 이 전투는 전쟁으로 확대되죠. 연합과 켈모리아 조합의 전쟁, 공식적으로 조합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해병의 복무 시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아크투러스는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광산 시군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옥같은 전쟁을 버티고 마침내 꿈을 이룬 것이었죠. 그를 붙잡고 싶어하는 간부들이 많았으나 그의 선택은 확실했습니다. 물론 대박을 노리는 아크투러스에게 아직 그의 꿈은 진행 중이었죠. 그리고 두 달간 한 행성에 북치고 있으며 광물을 찾았고 그는 마침내 큰 매장층을 찾게 됩니다. 이제 아크투러스의 꿈이 가까이 오고 있었죠. 잔칫집 같은 체구팀의 분위기를 뒤로하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앵거스 맹스크가 연합에 선전포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침 에일린의 호출로 우모자로 가야했던 아크투러스는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우모자로 떠납니다. 아크투러스는 광맥층의 암석을 분석하며 신나는 분위기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일린의 딸 줄리아나 뒤에 등장한 한 남자아이를 보고 아크투러스의 표정은 굳을 수밖에 없었죠. 티라도의 마지막 밤, 그때 아크투러스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감정과 본능에 솟구쳐 대책 없이 탄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줄리아나에게 소리쳤고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인생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앵거스 맹스크를 중심으로 코랄은 연합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아크투러스는 내심 아버지가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아크투러스는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크투러스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분노, 슬픔, 상실감 등 다양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크투러스는 지금까지 느낀 가족에 대한 추억과 연민을 모두 눈물로 쏟아내고 있었죠. 이제 그의 마음속엔 복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가슴에 한 방, 머리에 한 방, 그리고 앵거스의 사체에는 머리가 없었죠. 아크투러스는 자신이 비난했던 아버지의 일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이제 연합은 잿더미가 되어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연합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남자를 건드리게 되었죠. 이 일은 아크투러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코랄인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합은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핵공격을 감행했고 3,500만 시민들이 학살되고 말죠. 아크투러스는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직을 코랄의 후예라고 짓습니다.